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 특히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를 두고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안이 나오지만 그때만 반짝일 뿐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현장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고 김용균 씨가 숨지고 정부와 시민사회는 지난 4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22개 권고안 중에 이행되고 있는 건단 4개뿐, 그나마 부분적으로만 이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성 높은 화학물질 흡입을 막기 위한 특수 마스크 지급 같은 간단한 권고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700원짜리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마스크들을 다 지급한 후에 쓴 다음에 특급 마스크로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용두 사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 10여 명이 연이어 숨지자 국민참여조사위가 꾸려졌습니다. 다단계의 하도급 원칙적 금지, 무리한 공정방지 등 5개 개선 방안이 제시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권고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건의된 내용이 하나도 현장에서 개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현실이고.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올해 초 서울 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중대 사고 때마다 조사위가 꾸려지고 권고안이 나왔지만 달라진 건 없다는 게 노동자들 증언입니다. 김용균 사망 1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은 권고안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충실한 이행이라고 호소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